좋기는 하죠. 네. 그 아까 자, 여러분 그게...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두 번째 동영상에 선생님 원래 혼자 나와서 또 강의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모처럼 대전팀이 예, 선생님 겸사겸사 만나 뵈러 와서 지금 여기서 같이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서로 논하는 사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실컷 떠드시더니 지금 분위기 숙여. 네, 지금 수분님은 수분송미경 우리 그림여행반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퇴근해서 오시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원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 강의 내용은 각 체질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지 혹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대강 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예. 오늘 근데 여기 모신 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네, 태음인이시네요. 예. 자기 체질을 사실은 저희가 선생님 실은 체질을 이렇게 체질도 자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 댓글로 자기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이러긴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오픈이 되었으므로 네. 아, 그나저나 선생님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네. 네, 그동안 선생님이 계속 우리 예, 설상 김영기 선생님이 식사를 예, 대접해 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이 오늘 반찬을 양인이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 음인이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 선생님, 양인이 좋아하는 반찬은 뭔가요? 예, 그 지금 오늘 지금 준비하신 재료, 아니 재료는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네. 그대가 카레를 먹고 싶은 카레를 넣고 아. 짜장을 좋아하면 짜장 가루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카레는 소음인 거라 네. 그래서 이그 짜장이 더 좋긴 하게 할 텐데 네. 그대가 좀더 자극적인 걸 먹고 싶으면 카레를 넣고 아니요 그랬어요. 저는 짜장을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태음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 그 미역국은 소민 건데,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황태를 넣어서, 아~ 예. 그래서 태음인이 먹을 수 있게. 아, 네. 저희 집에 있는 소음인은 그렇게 미역국을 좋아해요. 원래 남자들이 별로 미역국 안 좋아하는데 맨날 해산하셨는지 그분이 저한테 미역국 끓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고기 넣은 미역국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굴 넣은 미역국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먼저 혹시 건강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 양인에게 좋은 그 아까 그 저고열 아 네. 이게 그 뭐냐면요. 이 한의학에서 이 그 기운의 흐름을 네. 크게 여섯 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네. 풍한습 서조열, 예. 바람, 차가운 기운, 그리고 축축한 습기. 이게 그 음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양의 기운이 서조열, 예. 그 여름 더위, 예. 그리고 이 건조함, 예. 마른 기운이죠. 그리고 네. 뜨거운 열기. 네네. 그것이 이제 양의 기운인데 서조열은 양인들이 좋은 거고. 풍한습은 음인들이 좋아요. 그래서 가령 좀 오늘같이 바깥에 비가 온다. 이런 날은 네. 양인들이 완전히 그 기분이 뚝 떨어지는 날이에요. 네네. 근데 음인들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오히려 활력을 찾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 오는 걸 바라보는 거는 저도 좋아요. 저도 이제 그 소양인이니까 비 오는 날 뜨뜻한 방에서 배 깔고 누워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어디 가서 뭐 사와라 돌아다니라 하면 굉장히 나쁘거든요. 싫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할 때 찬물이 이렇게 당연히 몸에 튀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축축한 느낌이 나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이렇게 그 목 앞에다가 수건을 하나 이렇게 달고 세수할 때도 있고, 예, 막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세요? 혹시 다른 분들도 세수하다가 물이 막 튀고 그런 기분이 안 좋고 나쁘세요? 별로 이렇게 나쁜 건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 뭐 옷 반쯤 버려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축축한 느낌이 싫어요. 축축한 느낌. 예, 그게 양이죠. 예. 축축한 느낌은 싫어요. 뽀송뽀송 마르고 좀 차라리 건조한 게 낫더라고요. 어민이라도 뽀송뽀송은 좋아할 것 같은데. 뽀송뽀송? 아, 뽀송뽀송. 그냥 예. 눅눅한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눅눅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눅눅하다고 해가지고 뭐가 기운이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민들은. 근데 저는 비가 오고 뭐 눅눅하면 일단은 조금 예, 그러기는 해요. 이렇게 물론 요즘은 하도 활동성 있게 돌아다니니까 죽은 나사나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일단 좀 그렇긴 하지만 기운이 좀 떨어져서 좀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 많이 나죠. 오늘 이렇게 방에 불도 막 떼주셔가지고 예, 이 따뜻함이 저를 위해서 약간 이티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저 그런 데 다니고 되게 좋아하는데. 아 물가로 더 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냇가 같은 데 가서 물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저는 비가 오면은 따뜻한 방바닥에서 파전을 지져 먹으면서 술을 먹고 한 잠 자버리면 제일 좋죠. 그거는 그냥 즐기는 거고. 비 그칠 때까지. 파전에 동동. 아, 그건 다 좋죠. 체질별 잘 걸리는 병. 네네. 네. 예, 그, 이, 먼저. 일단, 그럼, 제일 많은 태음인들은. 예. 네. 아, 태음인들부터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니면은. 네, 그러죠. 네. 태음인들을 되게, 이, 그, 이, 태음인들이요. 네. 다른 체질하고 달라서. 네. 크게, 이, 태음인 자체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층 태음인이 있고, 하나는 열층 태음인이 있어요. 아. 그,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예. 보시면, 예.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한층 네. 태음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이. 우리 설상 김영기 선생님. 네.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열증 태음이죠. 네. 한층 태음인과 열증 태음인은 외형으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면 확실히 태음인이죠. 예. 근데 에,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보지 않으면 태음인인 걸 잘 몰라요. 아. 뭐 소음인이라고 느껴진다든가. 예. 예. 그렇죠. 저도 예.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소음인인가 그랬어요. 그, 소양소. 예. 이렇게 그래서 되게 한층 태음인들은 보면 이 열중 태음인하고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그러니까 이 열중 태음인이 좀 건강하다고 보면 돼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비교적 건강하고 한층 태음인은 조심을 안 하면 상당히 그 약화될 우려에 늘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키가 160이다. 네. 키가 160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 몸무게가 예를 들면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똑같이 160이라고 가정했을 때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75kg가 나간다. 그러니까 100을 뺀 상태에서 한 15kg 네. 전후 그러니까 네. 10kg나 뭐 20kg도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런 경우가 열증 태음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한증 태음인은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빼기 100에서도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kg도 안 되고 55kg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몸무게에서도 벌써 차이가 확 나요. 쉽게 말하면은 그 열증 태음인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좀 통통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 예, 예, 예. 그리고 한층 태음인은 예, 보기에 날씬하고 말라 태음인 예. 같아 보이지 않게 예. 예. 심지어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태음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계통의 태음인 게 달라요. 그래서 이쪽 태음인 같은 경우는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게 감기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아주 잘 걸린다는 거죠. 늘 한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몸살을 잘 처리를 안 하면 흥미 들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같은 걸 잘 처리해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 그 사스라든가 이런 그 그때 예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런 거 걸렸을 때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예방 접종도 위험해요. 맞아도 그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녹용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거 네네. 그걸 드셔야 될 부분 이 부분. 보약을 좀 많이 드셔주는 게 이쪽 녹용을 안 먹어도 돼요. 이 열증인 같은 경우에 잘 걸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열증 태음인들이 술 같은 걸 많이 먹고 독주 같은 걸 자주 하고. 근데 이게 이 독주가 태음인한테 잘 맞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렇죠. 두세 잔 마셔야 될 걸 두세 병씩 마시니까 그러면 이게 오장육부가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안 돼요. 과유불급입니다. 예, 그래서 태음인들이 되게 이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한데 간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대체로 임상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간에 문제가 무지무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열증 태음인들이 모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것을 늘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의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술을 조심하는 아직 처방이 아직 간단하네. 예, 예. 특히 약한 술. 맥주라든가, 그런 걸 오히려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차라리 먹어도 독주를,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두 잔 이렇게 조금. 근데 태음인들이 좀 잘 안 취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술을 또 잘 먹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술이 잘 안 취하죠. 예. 아니, 그리고 그게 1차로 끝나면 또 다행인데. 네. 2차, 3차 막 그렇게. 그렇죠. 차수를 왜냐면 드리거든요. 술을 견디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일단은 나가 떨어지니까. 아니, 술 견디는 뿐만 아니고. 태음인들이 그렇게 차수를 늘리는 이유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되게 그런 게 이제 공적이고 이렇게 돈이 모아지잖아요. 예. 가게 되면. 혼자 되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차는 누가 내고 2차는 누가 내고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욕심껏 기질적으로 근데 이 다른 체질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니까 소양인 같은 경우는 술에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적으로 돈이 써지든 어떻든 간에 일찍 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안 하고 싶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일단 몸이 고나니까 이제 그만. 그렇게 니들끼리 가서 놀아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면 우리 저기 보통 여성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박경희님처럼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퉁퉁하지 않은 이 경우에도 한증 태음이네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증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몸무게가 키에서 100 이하입니까? 네. 그러면 거의 한증일 거예요. 거의 한증.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미경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몸매 신경 쓰는 여자들이요. 그래서 송미경 선생님도 제가 볼 때 한층 태음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100을 빼면 현저히 본인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뚱뚱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는 더 없는 거 보이거든요. 그 송선생님이 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저도요. 날씬한 태음인을 보면 굉장히 착각을 해서 육안으로 보고 섣불리 진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꼭 섣불리 진단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체질로 볼까요? 네. 그럼 이제 그 저 같은 소양인. 네. 저 누군지 아시죠? 아니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소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비위가 강하고, 네. 그리고 이 이렇게 이 그 신장이 약해서 예. 실제로 허리에 병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네. 소양인들도 잘 걸리는 병이 사실은 비위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야에 걸린다든가.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위가 의외로 예. 딱 안 좋을 때는 더 나빠진다니까요. 이렇게 그 무염 같은 거에 걸린다든가 네. 하는 그런 것들 또 그 위에서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된다든가 네 맞아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소양인들이 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래 가다 보면 그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양이가 들으면 이건 그 완전히 네. 그 웃기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못하고 네. 네. 그런 것이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우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 양인들이 사실 병을 잘 고치는 건 음인들이잖아요. 왜냐면 한번 자리보전을 하면 좀 진드간이 누워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양인인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자리보전을 오래 못하잖아요. 좀 괜찮다 싶으면 금방 일어나서 또 사방팔방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위가 사실 저도 위액이 가다분비되거나 혹은 위장관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안 해서 안 움직여줘서 거꾸로 위병이 날 때가 많아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근데 그럴 때 약을 좀 먹어서 이걸 뿌리를 뽑든지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예. 이 소양인들 그때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돌아다니거든요. 예. 이 소양인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 병을 그렇게 확대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이 양방과 한방이 양방은 철저하게 타이밍 위주로 돼 있어요. 예. 그 왜냐면 인구의 그 50% 이상이 그렇죠. 네네.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50%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 정도는 텀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그 임상의 결과도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이게 맞는다. 동물 원숭이 시험하고 뭐 이렇게 쥐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사람에 이르는. 그랬을 때 나중에 사람의 경우도 결국 거의 태음인을 위주로 그 임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건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 이렇게 눈 가리는 거 아웅하는 그런 현상인 것이지 실제로 그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방의 경우는 철저하게 그 소음인 위주로 돼 있어요. 탄성. 아, 또 한방은 예, 소음인 예. 위주로 돼 있고. 소음인으로 그러니까 계피라든가 감초, 인삼. 예. 흔히 보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소음인 약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양인들이 예. 사실은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소양인들이 아니 죽어서 나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경우 소양인 확률이. 네. 병원에 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죽어 나오고. 근데 그런 것이, 이 양의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네. 자기들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잘 치료를 네, 하지만, 네. 근데 환자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소양인들 경우에, 이런, 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제가 보기에 두 가지거든요. 네. 불규칙한 식사. 예. 물론 예.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그 불규칙한 식사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감정 조절. 아, 예. 그러니까, 화가 나고, 네. 슬프고, 이랬을 때. 얹히죠. 예. 그때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네. 뭐든. 그런데 이게 습관에 의해서 내가 이 끼니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먹는 게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소양인들의 경우에 슬프고 화가 났을 때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수저 딱 놓고 오히려 나가서 바람 쐬고 나면 그러면은
이 우의 비우의가 상할 일이 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소양인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절대 먹지 마라. 네. 네. 이 그거를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권한다면 담배를 펴라. 아, 네, 근데 담배 향이. 아, 예, 그렇긴 예. 합니다만은, 그래도 속상해서 죽는 것보다는 속을 가라앉히고서, 예, 이렇게 그 하는 게. 아, 이거 금연협회에서 알면은 뭐라.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참 그 부분이 그런 게 그, 담배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안 좋을 것 같지만, 왜, 가수 정태춘 형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담배 세 갑을 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도 노래하거나 이럴 때 전혀 그 목소리에 어떤 그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드실수록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담배 그렇게 피면 제가 볼 땐 세 갑 펴요. 담배가 주머니에 한 갑 정도만 남아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담배 사러 나가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그렇게 펴도 굉장히 그 무리가 없으시더라고 경강에.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아 양인들이 담배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예. 근데 음인들한테는 담배가 당연히 굉장히 해롭죠. 음인들은 심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 담배는 정말 해롭습니다. 그 그렇죠. 대신 제가 이제 음인들한테는 늘 약으로 권하는 게 술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술을 예. 한 잔 그러니까 마셔라. 타음인들 독주 한두 잔. 이 소민들 같은 경우는 막걸리라든가 그 찹쌀술 그런 거 이렇게 한 두세 잔 그렇게만 하면 음인들은 먹을 때 또 잠잘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때 양인들은 차라리 담배 한 대를 펴서 예, 풀고 예, 음인들은 술 한 잔을 먹고 풀어라. 예, 예.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번째로만은 예. 소음인. 예. 소음인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리나요? 소음인들의 경우에는요. 네. 이 그 제가 보니까 소음인들이 의외로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비위의 병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음인들이 잘체해요. 잘체하기 때문에. 근데 소음인들은 정로환이라든가 예. 이런 거 먹으면 아주 금방 이게 풀어져요. 설사를 쫙 뽕뽕 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음인들 경우에 차하거나 이런 건 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야미라든가 이런 건 안 걸려요. 거꾸로요? 예, 예. 늘 조심하기 때문에. 먹는 아, 거. 오히려 조심해서. 예, 예. 소음인들이 정말 걸리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제가 보니까. 네. 예, 허리를 잘 다쳐요. 아, 거꾸로요? 예, 이 소음인들이 신장이 강하기 때문에 허리를 안 다칠 것 같은데 네.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소음인들이 기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기운이. 예,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무거운 걸 들을 저기 있어요. 예, 들어야만 할 일이 있죠. 예, 그런 때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 운동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하고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이 허리를 다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거꾸로, 예, 오히려 신이 좋아서 허리가 짱짱할 것 같은데, 기운이 없어서 허리를. 그러니까,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 허리를 몇 번씩 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허리가 아프니까. 네. 허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양인들이 허리를, 저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이 날마다 허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막, 이런 데다 지지고 뜨거운 데다, 이렇게 잘하듯이, 소음인들도 날마다, 막 잘체해가지고 소화제 먹듯이, 오히려 그건 큰 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병으로 늘 있지만, 그러나 사실 큰 병은 소양인들이 비우의 병을 잘 걸리고 소음인들이 허리의 병을 더 잘 걸리고 신의 병을 오히려 잘 걸리고 힘이 약해서 그래요. 소양인들 참. 소음인들 그러니까 소양인들 같은 경우 번쩍 들을 수 있는 거 타음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소음인들은 못 들어요.
근데 그런 걸 들려고 하니까 허리가 나가네. 소음이는 웬만하면 그 체질별로 봤을 때 좀 지적이고 또 약간 학구적이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소음이는 몸을 쓰는 어떤 직업을 갖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갖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말씀하신 게 맞죠. 네. 이 소음인들 자체가요, 그 힘 쓰는 곳 쪽으로 안 나가요. 왜냐면 네. 자기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네. 자기 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그쪽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아까 태음인의 경우에는 한층 태음인은 녹용을 먹어주듯이 한층 태음인은 녹용을 먹어주듯이 소음인은 자기 자신의 좀 기력을 회복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소음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조금씩 자주 먹어라. 아, 무슨 조금씩. 약을 먹을 게 아니고 네. 조금씩 자주 먹고 그리고 네. 반드시 뜨거운 거를 예를 들면 찬물 같은 경우도 그냥 삼키지 말고 입에다 머금어서 그 머금어서 조금 놔두면 네 소음이는 조금씩 자주 먹어라. 네. 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것 이상 가는 그런 그리고 따뜻하게. 예. 그 방법이 소음인을 그렇게 그나마 네. 병이 덜 걸리게 하는. 소음인이 그러니까는 뭐 소음인의 체질을 바꿔서 뭐 태음인처럼 기운을 좋게 하는 건 사실 어려우니까 소음인은 자기 체질을 인정하고 웬만하면 기운 쓰는 일을 하지 않고 기운을 써서 피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보약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고 어때요? 쉬는 게 좋을까요? 좀 많이 누워 있고 소음인들요? 예.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음인들 경우에 보면요, 본인들이 못 쉬어요. 네,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 소음인들 예.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인 그 사고 자체가 매우 예. 규칙적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프다고 쉬거나 이렇게 못해요. 예. 소음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소음인들 보고 쉬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소음인들은요, 권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소음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가는 대로 해요. 소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쉬라는 거예요? 아니요. 타음인들처럼 먹으라는 거. 아, 자꾸만 먹어라. 그렇죠. 예, 이게 네. 거긴 살찔까봐 그렇지. 아니. 아, 그래? 그러니까, 이 타음인들은 자기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네. 남들 안 먹는 걸 보면 못 견뎌해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기운을 차리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이 먹게 하고, 뭐, 보약을 막 먹여갖고 기운을 살리게 하고, 그러는 건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요?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라고. 예, 예. 조금씩 자주 먹어라. 심지어 자기 체질 것조차도 예. 소음인들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아라.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거죠. 네. 조금씩 자주. 그게 참.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힘 쓰는 일 자체를 아예 못 하는 거지. 아, 본인이? 예, 힘은 써야 돼요. 이건 네. 어느 체질이건. 힘을 쓰지 않고서는 힘이 길러지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은, 다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소음인의 경우에는 기운이 없었을 때 조금씩 자주 먹는 걸로. 예. 네. 해야 한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설사를 하거나 더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많이 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체질 공이 기운이 없거나 혹은 기운이 많거나 그런 걸 떠나서 기운을 안 쓰면
기운이 더 쇠약해지니까 네, 네. 기운은 오히려 어떤 체질이건 기운을 자꾸 써버릇해야지 기운이 딸려도 좀 써버릇해야지 기운이 길러진다. 네, 정확히 말하면 힘이죠, 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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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그 많지 않은 태양인 부분인데요. 아, 예.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 예,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약이 없어요. 그 태양인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약도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태양인들이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이상한 병들에 잘 걸려요. 네,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예. 말씀하신 제가 그 태양인이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많지 않은 태양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만나본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 일종의 불치병 같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전신 류마티스에 걸린 그 뭐 30 먹은 여성의 네. 경우를 봤고 또 그 이 그 30대의 이 그 이 목이 네. 이렇게 붙은 아, 이쪽 목이 예. 30대 예예 예. 그 그런 친구를 두 명이나 만났어요. 아. 이 심지어는 그 양의사 그 40대 중반의 양의사가 그 파킨슨 씨병에 걸렸는데 아. 그 이제 어머니 부탁으로 예, 그분 체질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태양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요양병원에서 그 똥을 좀 다 받고 그러니까 그 몸을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서 제가 이 태양인들 되게 태양인은 없지만 근데 이 태양인들의